지난 주말 서리풀 페스티벌이 반포대로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8일간 무려 2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서초구 곳곳을 채웠는데요. 긴 여운을 남기고 막을 내린 지난 축제를 김민욱 기자가 키워드별로 짚어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우리 지역 곳곳을 들썩였던 서리풀 페스티벌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음악입니다. 이번 페스티벌, 특히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수많은 음악 콘텐츠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옌스 린더만과 그래미상을 받은 연주자 매트 카팅거브의 감미로운 재즈는 가을밤을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현란하고 역동적인 춤만큼이나 활기찼던 비보이 페스티벌, 수백 명의 관람객들에게 젊음의 열기를 전했는데요. 저스트 절크와 갬블러 크루, 퓨전 MC, 팝핀제이 패밀리 등 국내외 정상급 댄스팀이 대거 출격해 수준급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추억 속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양재천 연인의 거리 콘서트. 올해는 포크계의 아이돌 추가열과 자전거 탄 풍경, 199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가수 김현정이 무대에 올라 히트곡 퍼레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원래 7080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연에 꼭 저희 세대 젊은 가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타, 통기타 소리 듣고 막 이러면서 즐길 수 있어. 악기 상점이 160곳 넘게 모여있는 서초 3동 일대는 지난해 음악문화지구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푸치니와 춘향이의 코믹한 오페라는 동서양 음악의 콜라보 무대가 돼서 그 자체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뭐 이런 음악적인 행사랑은 좀 다른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그냥 밥 먹으러 가면서도 노래가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 화합의 무대, 한불 음악축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프랑스 유명 재즈 밴드 플로랑스 다비스와 설해마을 출신 우슈고 밴드의 샹송을 시작으로 뒤이어 2PM 멤버 준호와 김범수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순식간에 객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랑스 샹송은 잘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une très bonne idée. En plus c'est le quartier Socho et Solemaul où il y a beaucoup de Français qui vivent. Donc c'est sympa d'organiser ça.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청년 예술인입니다. 축제 기간 서초동과 반포동, 방배동 가릴 것 없이 거리 곳곳에서 청년 예술인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120개 공연팀은 저마다 걸출한 실력과 매력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아마추어 버스커부터 인디밴드까지 축제의 흥과 낭만을 선물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젊은 창작인들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무대를 설 수 있고 좋은 음악을 또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 무대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지역 곳곳에 음악의 잔향을 남긴 버스커들. 청년 예술인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주민들에게는 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번 축제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서리풀 페스티벌의 처음과 끝을 장식한 반포대로입니다. 축제의 첫날 밤, 서초역에서 서초3동 사거리 1km 구간을 1,00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빛과 음악으로 수놓았습니다. 3년 만에 반포대로로 돌아온 빛의 퍼레이드에는 리듬의 세계, 열정, 향연 세 가지 주제로 17개 팀 350명이 참가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고 가족들하고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한낮에 차들로 꽉 막혀있던 도로는 주민들이 차지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분필을 들고 아스팔트를 도화지 삼아 그림 그리기에 한창인데요. 반포대로가 순식간에 스케치북으로 변신해서 주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가을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서 책 읽는 모습도 눈길을 끕니다. 도서관을 길 위에 옮겨놓은 듯한 서리풀 책 문화축제도 축제 마지막 날의 백미였습니다. 도로에서 원래 차가 다니는데 다 막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저희한테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고 애들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와봤는데 와서 이렇게 길에서 책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도 좋아하고.
네, 축제의 중심이던 반포대로도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긴 여운을 남긴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린 2019 서리풀 페스티벌. 내년 축제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주민들을 찾아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